안녕하십니까? 성신여자대학교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를 찾아와 주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4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문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자연계열과 동일하게 두 개 영역 합 7등급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연계열 출제 범위에서 확률과 통계, 기한은 제외됩니다. 총 162명을 선발하는 논술 우수자 전형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졸업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은 논술고사 70%와 학교생활기록부 30%를 일괄합산하여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는 교과성적 90%, 출석 10%를 반영합니다. 교과성적은 우리 대학교에서 지정한 4개 교과 영역에 대해 반영합니다. 1, 2, 3학년 전 과목을 반영하며 학년별 이수 단위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지정 교과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재학 중 반드시 한 과목 이상 이수해야 하며 지정 교과 영역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정 교과는 모집 단위별로 차이가 있으며 2022년 2월 포함 이전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국외고 졸업자 등은 비교 내신을 적용합니다. 모집 단위의 지정 교과, 비교 내신 성적 산출 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모집 요강과 논술 가이드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석차 등급 또는 석차 백분율이 표기되지 않은 과목의 경우 이수 교과목으로는 인정하나 성적 산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2015 개정교육 과정에 따른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은 지정교과 영역 내 상위 3개 과목의 성취도를 등급으로 변환하여 반영합니다. 출석 성적은 고교 재학기간 전체 결석일수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하여 반영합니다. 미인정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만을 반영하며 지각, 조퇴, 결과 3회 시 결석 1회로 처리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탐구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며 인문, 자연계열 모두 지정 영역 중 두 개 영역 합 7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합니다. 탐구 영역은 제2외국어 또는 한문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인문계열 모집 단위는 사회탐구뿐만 아니라 과학탐구도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고 자연계열 모집 단위 역시 사회탐구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논술고사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연계 논술은 9월 23일 토요일, 인문계 논술은 9월 24일 일요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도남 수정 캠퍼스이며 논술고사 시험 시간은 총 100분입니다. 인문계열은 두 문항 이내, 자연계열은 네 문항 이내로 출제되며 자연계열의 경우 각 문항은 두 개에서 네 개의 하위 문제가 포함됩니다. 인문계열 논술 유형은 4개에서 5개의 지문 또는 자료를 제시하는 통합교과형 논술이며 자연계열은 제시된 문제에 대한 답안과 그 풀이 과정을 요구하는 수리 논술입니다. 답안 작성 시 인문계열은 각 문항당 800에서 1000자, 자연계열은 지정된 답안지 서식 내 작성하면 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하며 진로 선택 과목은 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자연계열의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수학, 수학원, 수학2, 미적분입니다. 확률과 통계, 기하는 출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인문계열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제시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하며, 자연계열은 고등학교 수학교과의 교육과정과 성취기준 내에서 수학의 기초원리에 대한 이해도와 응용력을 평가합니다. 이어서 논술 우수자 전형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답안은 검은색 볼펜으로만 작성 가능하며 연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 테이프 등 필기구는 수험생이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계는 초침,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지참 가능하나 작동 시 부정 행위로 간주됩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인해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의 차이가 있는 전형이며, 학교 생활기록부 반영 비율이 낮아 논술에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 전략적으로 접근 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논술 가이드북과 모의 논술 특강 동영상을 통해 기출문제부터 합격수기까지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선발 방법 및 제출 서류 등 모집 요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신여자대학교 입학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학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